내일 복면가왕의 대소님 나오시나요? 저번주에 나왔거든요? 저번주에 나와서 떨어졌거든? 내 영상이 돌고 있더라 요즘. 복면 벗으면서 내가 딱 쳐다보는 장면이 요즘 돌고 있어. 그래서 뭐지? 드디어 사람들이 나의 외모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준 건가? 딱 봤더니 댓글로 복면 언제 벗나요? 막 이거 복면을 벗어주세요! 딱 벗었는데 얼굴을 탁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복면 끝까지 안 벗네? 로봇 같네? 막 이런 거 적혀있고 막 약간 내가 그때 벙찌개 나와서 약간 로봇처럼 나왔나봐. 대도님 아서 닮았대요. 아 내 친구 아서? 아 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 옛날부터. 스테인글라스 가면 어떠셨나요? 퀄리티 되게 좋았어요. 그 가면은 대도님이 만드시는 건가요? 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. 그거 전문가분들이 계시죠. 가면은 소장하는 건가요? 아니요 다시 복면가왕에 드리고 옵니다. 왜냐면 복면가왕에서 보관하시다가 뭐 왕중왕전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복면가왕 측에서 갖고 계시지. 대도님이 왕중왕전이요? 아니 뭐 그래도 할 수 있잖아. 노래 불러보세요! 아 노래 이제 한 번 안 부르죠. 아 진짜 왜 이러십니까. 아니 개그맨 분이 오셨는데 웃겨봐요!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. 저 복면가왕 나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. 이제 함부로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이제 저희 복면가왕에 대한 품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갖춰진 상태에서 세션들이 좀 있어줘야죠. 비싸게 굴지 마세요! 아 비싸게 구는 게 아니라 함부로 이렇게 이제 부를 수는 없어요. 복면가왕 역대 참가자로서 제 뒤에는 우리 복면가왕에 출연했던 많은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행동을 하면 그분들한테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불러요! 아 그냥 살짝만 불러. 무조건이야 짠짜란짜란짜란짠짠짠 뭐 이 정도까지만? 네. 아 왜 이렇게 그만하지? 누가 보면 가수인 줄 알겠어요. 유튜버에서 가수로 셀프 등업하셨나요? 아 등업이라뇨? 셀프 등업이라뇨?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한번 복면가왕 나갔다 왔잖아요. 가수로 활동하는 이름은 무엇인가요? 아 제가 만약에 앨범을 내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낸 줄 모르실 겁니다. 저는 미스테리 가수왕으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름 없는 미스테리한 느낌의 사이버 가수요? 아담으로 활동하시나요? 아담